자, 요렇게 절개를 했죠. 딱 봐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핏물도 좀 있고. 예, 맞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소독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실이 젖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붓기가 빠진다. 그럼 이거 뗍니다. 떼고 이제 본드라든가 저기 워터바이오 스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제품으로 싹 덮죠. 그러면은 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돈이죠. 몇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돈이라서 그런 부담은 좀 있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외측이죠. 이렇게 절개한 부위에 꿰매지 않고 테이프를 붙였죠. 소독하더라고 이게 젖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아물면 떼고 본드칠을 하고 샤워를 할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셔도 돼요. 본드칠 안 하고 대신 이제 샤워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샤워는 아예 못 하냐? 아닙니다. 요게 비닐봉투 같은 걸로 묶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쳐보면 통깁스 한 분들이 샤워할 수 있게 이게 발이나 손이나 이렇게 집어넣는 비닐이 따로 있어요. 기부스용, 캐스트 환자용 이런 제품들이 그거 하고서나 이 부위를 빼놓고는 이 부위를 빼놓고 샤워를 하면 되죠. 근데 이 부위까지 같이 바로 샤워를 하려고 하면 이 테이프 떼고 여기다 본드 또는 워터바이오 스킨 이런 거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봐도 이제 쪼글쪼글 하시잖아요. 그럼 부피가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내비둬도 되고 이거 싹 떼내고 여기 까맣게 피떠간장인 거는 살살살살 닦아낸 다음에 그걸 말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드 또는 워터바이오 스킨 이걸 바르면 더 소독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샤워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더 다른 케이스인데 보면은 안에 까만 것들 있잖아요. 이 까만 것들 이게 이제 무슨 피부가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피떡이 달라붙은 거예요. 핏물이 핏줄에도 나오지만 이 사이사이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피떡이 말라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떼내고 이제 알코올 같은 걸로 살살살살 닦아내면 이 까만 것들은 싹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본드칠 또는 워터바이오 스킨 바르든지 그리고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 2주 정도 버티면 그때 싹 떼면 문제 없이 이제 아무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여기 금속 제거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꿰매고 안에 피하 조직을 꿰매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이대로 돼도 되고 나중에 본드나 워터바이오 스킨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샤워를 일찍 하시려면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떼는 거 이분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수술하신 분이에요. 수술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2주인가 이제 3주인가 있다가 오셨죠. 오시면 그냥 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떼면 까만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피떠가진 거예요. 그래서 샤워 쭉 비눗물로 싸싸싸싸 씻어내면 이 까만 거는 다 없어지고 이런 절개선 쫙 일자 그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절개선도 처음에는 약간 검은 불그스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자, 다음 볼까요? 수술하고 지금 만 2주 된 상태예요. 보면 자, 이분도 외측 측부인대 파열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여기 본드칠, 아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다가 환자분 이제 샤워를 일찍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퇴원할 때 요렇게 워터바이오 스킨 본드 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워터바이오 스킨을 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샤워도 할수 있는데 그걸 떼는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매끈매끈한 게 이게 워터바이오 스킨을 사용한 건데요. 피부를 봉합을 안 하고 이런 워터바이오 스킨 이 굳으면은 마치 실리콘처럼 되는데 이거 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냥 고무처럼 얇은 고무막처럼 쫀쫀해진 그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흉터고요. 여기 있는 까만 것들은 아직 피떡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마치 얇은 고무처럼 네, 여기 피떡이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테이프를 떼낸 다음에 워터바이오 스킨으로 이제 이런 걸로 위에 덧칠할 때는 여기를 이제 피떡 있는 거를 다 없애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상처가 아문 상태가 아니어서 거기를 이렇게 알코올로 닦으면 환자분들이 뜨끔뜨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샤워도 하수하고 나서 샤워도 하실 수 있고 실밥 자국도 없고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프리알룩스 수술하시고 프리알룩스가 뭐냐면 부주상구래 여기 뼈 튀어나온 거 그것도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요만큼 워터바이오 스킨이라는 제품으로 붙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 쫀득쫀득하게 있는 게 이제 워터바이오 스킨이라는 제품으로 코팅을 한 거거든요. 스킨 테이프 했다가 요걸 하면 샤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샤워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흉터를 덜 남긴 하는 뭐 매트치 스카나 시각장애나 그런 거 붙여서 살살 마사지해서 유착을 방지하게 하는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까만 거 있잖아요. 이 까만 거는 이거는 피떡이 살짝 져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피부 뻐꺼지는 건 말라서 뻐꺼지는 거고요. 아무 문제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실선 하나만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는 뭐 매트치 스카나 시각장애나 그런 거 붙여서 살살 마사지해서 유착을 방지하게 하는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더 볼까요? 워터바이오 스킨이네요. 이거는 스킨 테이프로 했다가 며칠이 지나서 우증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워터바이오 스킨으로 한고 2주 지났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에서는 피하 조직은 꼬매고 안 보이게 피부에서 그런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서 기다렸다가 며칠 지나서 우진, 즉 핏물이라든가 진물이 나오는 것이 없어졌을 때 지금 이 코팅을 하는 치료제를 부착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피부가 다 아물은 다음에 빼는 거예요. 2주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 워터바이오 스킨을 하면 여기에 이제 코팅이 돼요. 고무 코팅처럼 투명한 고무막처럼. 그래서 그 이제 샤워를 할 수가 있는데 빼낼 때 아이고. 저 알콜로 손 닦았고요. 이렇게 닦이면 무슨 얇은 실리콘 고무막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붙일 때 여기에 뭐지? 혈전 그 뭐라고 하지? 딱지? 핏딱지 같은 게 없게끔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이걸 이제 워터바이오 스킨을 하면 이제 흉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마킹이 좀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다 붙었고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샤워를 해도 돼요. 핀으로만 빡빡 문지르고 그러는 건 아니고 샤워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어. 근데 흉터가 이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라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게 보시면 뭐 있더라? 스킨케어? 네. 스킨케어 뭐 메디터치 스카. 메디터치 스카 그래서 이제 실리콘 패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패드 같은 게 오늘 한 두세 두달 정도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흉터도 덜 생기고 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이제 이쁘게 다 됐잖아. 이제 처방하고 그 지난번에 그 패드 혹시 처방했던 거 내가? 아니 오늘 처방을 할 테니 그걸 잘라. 이 정도 크게 잘라서 오늘은 이거 붙이고 샤워할 때 그거는 그냥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다 비누 물이나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그냥 말리면 돼. 그다음에 내일은 이거 붙이고 이거 한두 달 정도 그걸로 붙이고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씩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해줘. 그래서 흉터가 더 커지지 않게.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워터바이오 스킨이나 아니면 스킨본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흉터를 좀 덜 남게 하기 위해서 패드 같은 거, 실리콘 패드라든가 아니면 흉터를 덜 남게 하는 또 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쩌록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흉터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저런 흉터는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